발렌타인데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붉은 장미 가격이 폭등하고 초콜릿 가격도 오르는데요. 올해 가격 동향은 어떤지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LA 한인타운의 꽃집들은 벌써부터 주문 전화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격대는 평균 $100대의 장미꽃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50에서 80달러, 고가는 $500에서 $700대의 장미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는 장미꽃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튤립, 난, 릴리 등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꽃집들은 발렌타인데이 일주일 전부터 꽃을 확보해 14일 봉우리가 피도록 준비하는데 매년 이맘때는 장미꽃 가격이 상승해 지난주부터 붉은 장미 도매가는 3배가량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은 한 300%가 올랐다고 보면 돼요. 홀세일러들이 저희한테 주는 가격이. 그렇지만 저희는 손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빨강이니까 더 내세요. 이게 안 돼요. 붉은 장미를 제외하고 다른 색의 장미도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폭은 붉은 장미 포함 20에서 30% 상승가로 균일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운의 초콜릿 판매점도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붉은 하트와 바구니 등으로 포장된 초콜릿이 진열돼 있습니다. 가격대는 $1에서 $30, $50 등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1불에서부터 200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기 사이즈도 있고 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한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했습니다. 초콜릿 가격은 원료 공급 감소와 글로벌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는 지난해 9월 말 뉴욕 거래에서 톤당 $3,399로 2011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전년보다 7.4%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판매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아직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초콜릿 판매점은 6개월 전 주문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부로 가격 상승을 느끼지 못하지만 올해 중순부터는 초콜릿 가격 상승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